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쌤입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채용이 얼마 전에 떠서 지금 뭐 지원에 앞서서 여러 가지 뭐 걱정, 고민, 불안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합병으로 인해서 과연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합병을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사가 뭐 인력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일단 현재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부족하고 견디고 견디고 견뎠을 때 도저히 이게 안 되고 현재 남아있는 인원들이 너무 힘든 버거운 스케줄이기 때문에 참았다 참았다 진행된 채용이기 때문에 넘치는 인원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인원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 없이 큰 문제가 없지 않은 한 정규직 전환은 대부분 다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대상은 이렇게 최근에 훈련받아서 이제 정규직이 된뭐 얼마 안된 신입 승무원들이 대상이 아니라 사실 몇년차 이상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자산보다는 비용으로 더 처리가 될수 있는 역할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그런 고경력자들에 대해서 사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진행되지 그냥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력이 감축이 되어서 뭐 구조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뭐몇년차다 자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정 평가가 있어요. 인사평가. 그래서 매 해마다 받은 뭐 평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유지해야 되는 등급도 있을 건데 뭐 외국어 성적이나 방송 자격 등등등 그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성실히 근무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실제로 이제 인턴 1년이 끝나고 뭐 모든 회사 뭐 1년, 2년 인턴 끝에 정규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규직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상 그냥 정말 잘했고 인사평가도 좋고 뭐 모든 비행에 잘 참여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가장 많은 게 병가, 미스, 레이트,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동료 평가, 어떤 이 상사의 평가, 인사 평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을 때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잘했는데 정말 괜찮은데 정규직 전환을 안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양지하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항공과 합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병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합병해서 대한항공 유니폼 입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어쨌든 뭐 대한항공 진에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죠. 똑같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따로 운영이 되는 거죠.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그룹사가 한진으로 바뀌어서 어떤 지분 구조 이런 위에서 관련된 부분이지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마 없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고객을 응대하고 어떤 기업의 문화 자체는 좀 비슷한 공통점들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 교환 근무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력을 좀 교환하면서 근무하고 적응하고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개정하고 하는 작업들, 적용시키는 작업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이 되는 것도 국내에서는 유일한 두 가지죠. FSC 항공사에 소속된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대한항공의 어떤 정확한 과정은 모르지만 뭐 급여 체계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바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키높이는 맞춰 나갈 것이고 어느 정도 장점들은 대한항공의 장점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이 되면 따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보수적으로 걱정 많이 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의 인프라나 이런 체계들이 아직까지 갖추어져 있는 것은 그래도 항공사 중에서는 가장 좀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사하시면 뭐 LCC 항공사와는 확실히 다른 차별화된 교육 과정 속 이런 체계화된 그런 커리어 패스를 밟으실 수 있는 것은 확신합니다. 뭐 제가 아시아나항공 근무했기 때문에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FSC랑 LCC랑 환경이 다른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물론 뭐 티웨이가 엄청 많이 성장하고 에어부산도
엄청 많이 성장해서 훈련 어떤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래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미치기는 아직까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된 기간과 역사도 다르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근본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막내 기수가 뭐 5년 만에 이제 채용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이미 20대 후반 30대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너무 어리고 경력이 너무 없는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뭐 했고 경력도 있고 고객 응대도 잘할 수 있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과 업무 전문성의 경력을 어느 정도 겸비한 지원자가 이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이는 뭐 예전 기준으로 27살이 컷이었던 건 맞았던 것 같은데 28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여자 기준 신라이에요. 만나이 아니고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생각해 보시면 뭐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등등등 뭔가 첫 채용일 때 플라이강원도 그렇고요. 첫 채용일 때 나이의 커트가 좀 경계가 모호합니다. 왜냐면 그 동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좀 주춧돌이 될 수 있는 무게중심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경력도 있고 연륜이 있는 분들도 정말 괜찮은 분들 한두 분 정도 뽑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에 커트라인이 높아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예상이 그렇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시아나항공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합격하는 데 도움 될 거니까 안심하고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예전에 비해서 명성 명예 이런 것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두 번째 FSC 항공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